아침 햇빛 찬양을 합니다. 햇빛 주시고 일어나서 공기 주셔서 숨쉬게 하시고 물 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또 햇빛 주셔서 우리 몸이 튼튼하게 해주신 의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이제 다시 한 주일이 시작합니다. 어제 불이 나서 까만 구름이었는데 지금 맑은 햇빛 주셔서 감사합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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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저 지금 해 뜨는 곳이 어젯밤에 까만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근데 지금 왜 연기가 솟아오르지 않는 거 보니까 젖었나 봐요. 오늘 또 하루를 출발하고 또 한 주일을 출발하니 함께 가세요. 네, 하나님 함께 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세상을 향해 갈 때 또 어떤 일을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지만 예, 이렇게 풀이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내니까 벌들이 와서 이 꽃을 먹네요.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풀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 저희 집 이 연물을 이 풀 하나가 다 꽃을 피우면서 맡고 있네요. 마치 산딸기 피는 것처럼 이렇게 피어져 있네요. 벌들이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열심히 화분과 풀을 만들고 있네요. 아주 가득 찼어요. 저 주머니 보세요. 아이고야, 이거 오늘 잘라버리려고 그러는데 벌들이 이렇게 모으는 거 보면 또 그러네요. 예. 너무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말라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뭐 물도 안 줬는데도 이렇게 자생력이 강한 풀이네요. 네,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으시네요. 저런 뭐 진화가 됐다고 하지만 하나도 근거도 없는 건데 하나님은 이 풀을 이렇게 예쁘게 예, 물도 없는데 이거 보세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이 조그만 풀이 이런 식으로 자라서 왜 옆집 저기로도 가지 않고 이쪽으로 공간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 이치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저 태양이 이
아무것도 아닌 풀이 이렇게 자라도록. 와, 신기합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에 오늘 또 나가서 오늘 또 살아가내도록, 예, 이렇게 오네요. 이 나무가 물을 안 줬더니 비실비실했는데 어저께 물 좀 줬다고 이렇게 살아나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다 잘라낼 거예요. 예, 저것도 풀인데 풀이 저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손님이 오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네, 자,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해를 주시는, 햇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기 주시고 물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감사합니다.